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체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체 측정. 우리가 인체 측정을 왜 하죠? 우리 사람의 신체를 측정을 해서 우리 사람이 활용하는 어떤 물건이라든지 기계 기구를 설계할 때 최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체를 측정하는데요. 인체 측정은요, 구조적 인체 치수, 즉 정적, 그다음에 동적이 있습니다. 정적, 동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적은 움직이지 않은 것, 동적은 움직이는 것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인체 측정은 동적 측정과 정적 측정이 있다. 이렇게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가볍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32번과 같은 문제는요, 우리 품질 경영 기사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요, 실질적 문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나오면 무조건 답은 97.7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풀 생각, 이거 풀기 위해서는요, 한 10강에서 15강 정도의 수업을 또 들어야 됩니다. 왜 전기오염파가 형성이 되는지, 그러기 때문에 그냥 97.7이 눈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틀려라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답은 항상 97.7이가 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3번도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출제되면 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다음 중, 열 중독증의 강도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해서, 열 발진이, 강도, 열사병. 죽는 게 가장, 어떻게 됩니까? 열사병. 열로 인해가지고 쓰러지잖아요. 가장 가벼운 게 뭐다? 빙. 열 발진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열 경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열 소모가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열이 밖으로 빠지면서 열사병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가볍게 봐주시는 문제. 자, 34번과 같은 문제는 단골 문제죠. 자주 출제됩니다. 자, 사무실의 의자나 책상에 적용할 인체 측정 자료의 설계 원칙이 되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의자는 뭐죠? 조절식이잖아요. 높낮이를 조절하고, 어때 앞뒤로 조절하고, 조절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요한 것보다. 우리 인체 측정을 할 때는 어떻게? 극단치를 이용한 설계. 극단치는 최대치와 최소치가 있다. 최대치와 최소치가 있다. 그 뭐냐? 최대치는 큰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최소치는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최대치, 요렇게 이만큼 최대치 다쓸수 있느냐? 요렇게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느냐? 요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출입문, 탈출구, 크기, 통로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는 뭐다?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큰 사람을 기준으로 해줘야 된다. 출입문을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숙여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다음 최소치는 선반의 높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조종장치까지의 거리. 선반의 높이를 큰 사람으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작은 사람 잡지 못하겠죠. 그러나 최소,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선반을 달아놓으면 벽에다가 큰 사람도 뽑을 수 있고 작은 사람도. 그럼 조절 가능한 설계. 뭐죠? 자동차의 전후 조절, 사무실 의자, 평균치, 가게나 은행 때 계산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 체계 사용 시 고려해야 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이랬습니다. 정보를 암호화한 작업은 검출이 가능해야 된다. 맞죠? 이게 스위치 버튼인지 뭐 비상 버튼인지 아니 스타트 버튼인지를 검출이 가능해야 되겠죠. 다차원의 암호보다 단일차원화된 암호가 정보 전달에 촉진된다. 아닙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차원, 저 어떻게 됩니까? 소리로도 들려주고 시각적으로도 보여주면은 다차원은 빨리 정보가 전달되는. 시각적으로만 보여주는 것보다 시각적으로도 보여주고 여러분 교재 공부하시죠?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제가 강의하잖아요? 같이 동시에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 전달이 빠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단일 차원의 암호가 정보 전달이 촉진 아닙니다. 암호를 사용할 때는 사용자가 그 뜻을 분명히 알수 있어야 된다. 맞죠? 비상 버튼인지, 스타트 버튼인지. 모든 암호 표시는 감지장치에 의해 검출될 수 있고, 당연하고요. 다른 암호 표시와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비상 정지 버튼은 빨간색, 스타트 버튼은 일반 녹색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36번과 같은 문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틀려라고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들은 신유형의 문제인데요.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신호 검출, 신호를 검출하는 거예요. 판단 결과. 자, 신호가 없는데도 있다고 말했다. 이건 거짓말이죠. 거짓말. 신호가 없는, 신호를 주지 않았는데도, 들려요, 들려. 이거는 뭐다? 허위다라는 거. 요 개념만 가지고 계십시오. 가볍게 보시는 겁니다. 자, 촉각의 일반적인 척도의 하나이자 이전 문턱값을 감수하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랬습니다.
2점 역시라는 것은 피부의 자, 두 점 사이 거리를 점차 넓혔다가 최초로 2점을 느끼게 되는 거리를 2점 역시라고 하며 측정갈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예민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콤파스를 가지고 눌러요. 이렇게 눌러. 점점 어떻게 됩니까? 좁히면 좁힐수록 예민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까울수록 예민하다라는 거거든요. 답은 손바닥 역치가 감소한다. 역치가 감소한다는 것은 뭐다? 그만큼 예민하다라는. 예민하다. 역치가 감소하는 그만큼 손바닥보다는 손가락이 예민하고요. 손가락보다는 손가락 끝이 더 예민하다라는. 여러분 손바닥보다 손가락 끝을 끝에서 우리가 그래 감각을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잡잖아요. 더 예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예민한 정도를 2점 역치다. 자, HA제토피 아주 중요하죠. 완전한 대체 older than 이 전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실기에서도 간혹 나오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가장 필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거는 완전한 대체. 어떤 분석을 했는데 older than 즉 완전한 새로운 거를 대체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자, 39번. 어느 부품 1000개를 10만 시간 동안 가동화했을 때 5개의 불량품이 발생할 평균 동작 시간 MTTF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MTTF는 우리가 평균 고장률을 람다죠. 그래서 R분의 T 즉 고장 건수, 고장 개수분의 총 작동 시간이 MTBF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개? 5개. 고장 건수가 5개인데 총 작동 시간은 1000개의 부품을 10만 시간 작동했기 때문에 1000 곱하기 10만 하면 2 곱하기 10의 7.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40번 신체 활동의 생리학적 측정법 중 전신의 육체적인 활동을 측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은 산소 소비량입니다. 산소 전신 육체 우리 100m 달리기와 마라톤 하면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합니까? 이때 산소가 소비를 얼마나 많이 했냐 안 했냐. 산소 소비량이 많으면 그만큼 힘든 육체적으로 작업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리커는 뭐라 그랬죠? 정신피로. 정신피로 나오면 플리커법. 머리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기계 위험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롤러계의 방호장치 중 롤러의 앞면 표면 속도가 30m/분일 때 분 이상일 때 무보화 동작에서의 급정지 거리는 해서 답은 어떻게 이상이기 때문에 뭡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런 롤러가 있다, 롤러계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이상 상태가 발생 급정지 장치를 여기서 딱 했어요. 그럼 이 롤러 원주면의 길이에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30 미만이면 요 30 미만이면 요 3분의 1 거리에 멈춰 줘야 되고요. 30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반보다는 조금 작겠죠. 요 2.5분의 1 이내에 멈춰 이상이 아닙니다. 이내입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이내에 멈춰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30 이상일 때는 그만큼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넓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0 미만일 때 속도가 좀 늦으니까 제동 시간이 좀 짧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극한화 중에 600인 체인의 안전계수가 4일 때 전기 가중은 얼마냐? 안전계수는요, 엘리베이터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 딱 반으로 나눌 때 사람들이 밑에 타죠. 위에 공중부양하지는 않죠. 그래서 밑에는 안전한 거, 정해져 있는 거, 위에는 끊어지는 거, 극한. 그렇기 때문에 전격 안전율은 전격 하중분의 극한화 중인데 여기는 뭐죠? 안전율이 4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안전율은 분의 극한화 중이 전격 하중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풀어볼까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양변의 전격 하중을 구하면 안전율 곱하기 전격은 뭐 됩니까? 극한화 중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 전격 하중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얘는 뭐다? 전격 하중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율 곱하기 나누기 극한화 중 나누기 안전율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
연삭 숫돌 작업에서 숫돌 파괴 원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회전 속도가 빠를 때 숫돌이 파괴되겠고요. 연삭 작업 시 숫돌이 정면을 사용할 때 아니죠. 연삭 측면을 사용할 때 측면을 사용하면은 숫돌이 어떻게 됩니까? 파괴가 빠르다. 숫돌에 큰 충격을 줬을 때 당연하고요. 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막 흔들리죠. 당연한 얘기죠. 측면을 사용할 때 어떻게 됩니까? 파괴 원인이다. 자, 4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접 장치의 안전에 관한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아세틸렌 용접 장치의 발생 기시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급을 다른 건축물도 더 1m 이상 아니죠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 2번 가스 집합 장치로부터 7m 이내의 환기 장소에서는 화기 사용을 금지한다.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 화기를 설치해야 되고요. 3번 아세틸렌 발생기에서 10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4m 이내, 10m 이내, 5m죠. 5m 이내, 그다음에 3m 이내. 자, 아세틸렌 용접 장치를 127kPa 맞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27kPa 아주 중요합니다. 자, 표면 속도, 저 원주 속도. 자, 500rpm. 그러니까 얘는 회전 속도 n이 되겠네요. n 지름이 d 지름이 300m 대 원주 속도는 얼마냐? v는 1000분의 πd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470. 예. 아주 간단하지만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4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로봇으로 운전하는 경우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힐 위험이 있을 때 높이는 얼마요? 1.8m 이상. 1.8m. 자, 로봇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서 얘가 회전하겠죠. 옆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1.8m 여기서 높이가 1.8m 이상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바닥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안전매트를 설치를 해가지고 밟으면 회전 반경 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출입문에 이런 강전자식 방호 장치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8m 실기까지 가져가셔야 된다. 자, 47번과 같은 문제도 눈으로 봐주는 겁니다. 언더컷 답은. 자, 일반적으로 전류가 과대하고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르며 아크를 짧게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모재 및 용접부 일부가 녹아서 홈 또는 오목한 부분, 이렇게 홈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덮어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덮지 못하고 요렇게 여기에 홈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이 홈이 생기는 것보다 언더컷이다. 요 개념. 가볍게 봐주시는 내용이다. 자, 48번. 48번은 뭐죠? 승강기. 승강기는 뭡니까?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리프트가 되겠죠. 자, 49번 문제 아주 중요하죠. 선반의 방호장치로 거리감은 칩 브레이크는 뭡니까? 자동적으로 칩을 끊어준다. 이게 뭐냐?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선반의 방호장치 종류 칩 브레이커, 급정지 장치, 쉴드, 척커버. 그래서 슬라이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51번. 51번 가보겠습니다. 자, 51번 기계 설비에서 기계 고장률이 기본 모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조립 고장은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51번. 자, 예를 들면 요렇게 욕조 곡선이라 그러죠. 요렇게 있으면 욕조 모양으로 요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고장률이라 그러면 얘는 시간입니다. 시간 t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초기 고장입니다. 초기 고장, 우발 고장, 마모 고장. 자, 초기에는요, 고장률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감소 아주 중요하고요. 우발 고장은 어떻게 됩니까? 고장률이 점점 일정합니다. 일정하고 기계가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오래됐다. 그러면 마모가 되겠죠. 마모 고장은 고장률이 점점 증가하는 거다. 요게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초기 고장은 감소, 우발 고장은 일정, 마모 고장은 증가. 종류, 초, 우, 마. 그래서 조립 고장은 없죠.
자, 5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물의 낙하 위험에 의한 운전자가 위험에 미칠 경우 지게차의 헤드가드, 헤드가드는 뭐죠? 헤드 가드,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머리, 지게차 운전하고 있는데 포크가 떠가지고 이 물건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걸 방지하는 게 헤드가드잖아요. 지게차 최대 하중이 몇 배가 되는 등분포 정하중에 견딜 강도를 견제해야 되는가? 두 배가 4톤을 넘는 거에서는 4톤으로 하고요.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장입니다. 헤드가드 이렇게 있을 때 요 부분, 이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거리는 16cm 미만. 그래서 물건이 떨어져서 이 안에 떨어져가지고 작업자 위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경우, 자, 앉아서 조작하는 거는 좌석을 기준으로 903mm 이상이 되어주고요. 서서 조작하는 거는 바닥면으로부터 1880mm 이상이 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실기까지 갑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 중 컨베이어의 안전장치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나와야 되겠죠. 반발 예방장치. 반발 예방장치는 목재 가공용 둥근톱입니다. 목재 가공용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이탈.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컨베이어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제품이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정지를 시켜야 되겠죠. 비상정지, 역회전, 올라가다가 이게 역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럼 이탈방지, 물건이 밖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 반발 예방장치는 목재 가공용 둥근톱이다. 자, 54번. 크레인의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전원을 차단하여 크레인을 급정지한다 그랬습니다. 급정지시킨다. 비상정지죠. 이거는. 이런 거는 그저 주는 문제입니다. 자, 5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 자, 프레스. 작업시장처 점검사항. 자, 암기법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전방, 숫자 1. 1전, 전단기 전 방호장치. 전방이 슬프고 클크. 이렇게 요 글자를 읽으면 됩니다. 1전방이 슬프고 슬프고 뭐하다? 슬퍼서 클크 한다는 거. 일전방이 슬프고 클크. 그러면 찾아보면 없는 게 뭐죠? 압력 방출 장치가 없잖아요. 일전방이 슬프 클, 일전방이 슬프고 일.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일전방이 슬프고 클크. 56번도요. 문제가 나오면 계속 똑같이 나옵니다. 다음 중 프레스 방호장치에서 게이트 가드식 방호장치 종류를 작동 방식에 따라 분류할 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래서 이거는 경사식, 답은 경사식. 작동 방식. 게이트 가드는 뭐죠? 문이 닫히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고 작동 중에 문이 열리면 뭐다? 기계가 멈추는 게 게이트 가드. 문이 전체에 닫혀야 됩니다. 이거는 슬라이드가 올라가느냐 옆으로 가느냐에 그 방식인데요. 슬라이드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죠? 경사식은 아니다.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자, 57번 선반 작업의 안전 수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기계에 주유 및 청소를 할 때는 저속 회전한다. 답은 바로 1번 나오네요. 기계 및 주유할 때는 무조건 뭐다? 기계를 정지시킨 후에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58번. 자, 다음 중 보일러 운전 시 안전 수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동 중인 보일러에는 작업자가 항상 정위치를 떠나지 않을 것 맞고요. 보일러의 각종 부성 장치 누설 상태를 점검할 것. 압력 방출 장치를 매 7년마다 정기적으로 아니죠. 노내 환기 및 통풍 장치를 점검할 것.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왜? 압력 방출 장치는요 어떻게 두 개 이상을 설치를 하고요. 중요한 겁니다.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을 설치한다. 두 개 이상을 설치할 때는 최고 사용 압력 몇 배 이하에서 한 개가 사용하고요. 작동되고 다른 압력 방출 장치는 1.5배. 숫자 아주 중요합니다. 압력 방출 장치 매년 1회, 7년 7회가 아니고
뭐죠? 매년 7년마다가 아니고 매년 1회, 매년 해줘야 된다. 자, 중요한 건 뭐다? 이 부분입니다. 보일러 안전장치 종류, 압력 방출장치, 압력 제한 스위치, 하연 검출기, 고조 수위 조절 장치, 하연 검출기입니다. 하연 방사기 아닙니다. 자, 59번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크레인에서 건강한 과다감김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장치의 달기구 및 달기구 윗면이 권상장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최소 몇 미터 이상 간격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하는가. 단 직동식 건강 방치의 경우 제외한다라는 거거든요. 답은 0.25.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드럼이 있습니다. 이 드럼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이제 와이어 훅 해지 장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물건을 걸어야 되는데 이걸 계속 감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드럼에 꽝 부딪히겠죠. 달기구 윗면에. 그렇기 때문에 이 달기구 윗면 이렇게 요까지의 거리가 0.25미터 이상이 돼줘야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겁니다. 안 올라가줘야 된다. 그래서 0.25 간혹가다 시험이 나오는 겁니다. 자, 슬라이드가 내려옴에 따라 손 쳐낸다 그랬죠. 그래, 답번이죠. 바로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손 쳐내 좌우로 왕복하면서 위험 기계에 있는 손을 보호하는 프레스는 손쳐내기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프레스 기계 방어 장치 한번 볼까요? 몇 가지가 있는지. 이게 간단한 프레스 기기입니다. 프레스 기일 때 광전자식 첫 번째. 여기에 센서를 투광기와 수광기를 달아가지고 하는 광전자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수조작식입니다. 양손으로 버튼을 눌러야만 얘가 내려오는 양수조작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게이트가드, 이 전체가 문이 닫혀야만 작동하는 게이트가드식이 있고요. 방금처럼 어떻게 됩니까? 손쳐내기식. 여기 봉이 이렇게 달려있어가지고 방호판이 손이 이 안에 들어가면 얘가 톡 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손쳐내기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수인식. 여기에 줄을 달아가지고 작업자의 팔목에다가 거는 겁니다. 그래서 놓고 위에 슬라이드가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슬라이드가 이제 다시 올라가면 손이 내려가고. 이게 이제 수인식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손을 쳐낸다. 손 쳐내기식.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빨리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스스로 풀어보시고 문제를 찾아가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상세한 이 강의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요 앞에 이론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빨리 문제를 보고 핵심 단어를 가지고 찾아가는 연습을 계속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